아니 무슨 야단을 치려고 커피숍까지 데리고 왔대?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어요? 아니 아프다고 하면 안 받아주고 뻥칠까 봐 그랬죠. 지금 농담할 때예요? 방우 씨가 걱정할까 봐 그랬어요. 수술한 지도 꽤 됐고 이식했다는 걸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생활을 했으니까. 근데 어제 같은 일이 생겼잖아요. 미리 말했으면 갑판땡사는 못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. 그리고 내가 몰라도 그런 건 본인이 알아서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 정도는 괜찮을 줄 알았죠. 근데 스트레스 받고 술을 좀 마신 게 더 안 좋았던 것 같아요. 내가 트라우마 있다고 했잖아요. 별이 아빠 그렇게 보내고 우혁 씨까지 잘못되는 걸 어떻게 봐요? 나한테 비밀로 할 거였으면 알아서 몸을 챙겼어야죠. 미안해요, 방우 씨. 정기검진을 왜 안 간 거예요? 설마 회장님께 반항한다고 그런 거예요? 뭐 그런 것도 있고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. 무조건 내일은 나랑 같이 병원 가요. 표정 보니까 꼭 가야겠어요. 무서워서. 너무 그렇게 야단치지 마요. 속상해 죽겠어요. 우혁 씨 몸이 그런 줄도 모르고 나까지 계속 잔소리하고 스트레스 줬잖아요. 나 아프니까 더 잘해줘야 돼요?